그래, 이러다 정말 유치원을 못 보낼 것 같더라니까?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도와달라고 그랬겠니? 그래, 오죽하면 너가 날 다 찾았겠냐. 아, 맞다. 너도 처음 학교로 한번 찾아봐. 우리 애엄마도 작년에 그거로 다 했다고 했다는 것 같은데. 어? 처음 학교로? 아마 유치원이라 처음 학교로던가 그랬을 거야. 여튼 인터넷으로 유치원 입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래. 인터넷으로? 알았어. 내가 한번 찾아볼게. 어, 고마워. 안녕하세요. 처음 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서 신청하는 입학 지원 시스템입니다.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다고? 유치원에 직접 안 가도 된다는 얘긴가? 이거 뭐 서울에서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지? 그렇지 않습니다. 등록이 되어 있다면 도시, 농촌 가리지 않고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을 검색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게 있었어? 이거 괜찮은데? 이젠 저렇게 이곳저곳 뛰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. 클릭 한 번이면 전국의 유치원 전부를 알 수 있어요. 등록도 할 수 있고요. 아, 그럼 지원도 인터넷으로? 지원도 처음 학교로 클릭, 클릭, 클릭! 잠깐! 혹시 컴퓨터를 잘 못 쓰신다고요? 걱정 마세요. 유치원에서 대신 등록해 줄 수도 있답니다. 그럼 추첨할 때는요? 추첨날 유치원에 안 가도 되나요? 네, 온라인에서 공정하게 추첨하고 결과도 부모님께 바로 알려드립니다. 그런데 만일 떨어지면요? 추첨에서 탈락하면 자동으로 대기 순위가 부여돼요. 대기 순위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온라인으로 다 되는 거잖아? 정말 편하네. 잠깐, 그런데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? 다른 엄마들은 벌써 다 찾아봤을 텐데 혹시 전국의 유치원을 다 뒤져야 하는 건가요? 걱정 마세요. 지금 바로 조건에 맞는 유치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. 나는 직접 데려다주기 힘드니까 버스라인을 유치원으로 해라. 아, 이런 것도 찾을 수 있네. 잠깐. 벌써 6시가 넘었는데 내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노노노노! 처음 학교로는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. 원하시는 시간에 빠르게 접수하세요. 오케이. 처음 학교로 정말 빠르네. 맞다. 우리 집 근처에는 유치원이 많으니까 여러 군데 넣을 수 있지 않나요? 아닙니다. 모두가 똑같이 전국 어디에서건 세 곳에 접수할 수 있어요. 그래도 유치원에 아는 사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? 그렇지 않아요. 처음 학교로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믿고 맡길 수 있겠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처음 학교로는 엄마들도 좋지만 유치원들도 업무가 줄어듭니다. 맞습니다. 맞아요. 입학 관리가 되니까
유치원 업무도 효율적이죠. 우와, 완전 편해지겠네. 그리고 추첨 준비를 안 해도 된대요.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 정말 마음고생 심했잖아요. 공정성도 100% 보장되니까 이제부턴 선생님들 부담감도 팍팍 줄어들겠네요. 정말 괜찮은 시스템이네.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되겠다. 좋아, 선택. 우리 윤호 유치원을 보내볼까? 좋아, 접수 완료. 이런 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괜히 마음고생했네. 이젠 유치원 입학은 처음 학교로 해서